저거 킹 오브 미시카예요. 저기 봐요, 첫 게임입니다. 와우. 저 막힌 거 보이죠? 저기 봐요, 기차가 다니는 곳인데 기차가 안 다닙니다. 우와, 여기가 기찻길입니다. 이게 바로 안녕하세요. 지금 창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이랑 같이 창동에 동사 찍으러 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동사. 안녕하세요, 저도 동사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와, 언니 이거 봐봐.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진짜 높은 곳에서 다 보인다. 어. 진짜 짱이다, 웬만해서 여기 자체가. 와,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몰라. 와우. 여러분 보이세요? 야, 저 꽃은 무슨 꽃이지? 이거 가짜. 그래, 가짜 꽃이네. 좋아요, 좋아.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꽃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은 끝낼게요. 내 거 어디 가는지 보자. 여기 문신미술관 가는 길 있다. 와우. 언니 어때? 와우. 처음에 찍은 거. 잘 나갔다, 생각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동생 영상 촬영한 거 보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고 있네요. 오늘은 어쨌든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또 보네요. 여기 대나무 숲 같아 보인다, 맞지? 저는 거제도 대나무 숲 갔다 왔습니다. 거제도에도 이제 대나무 숲 유명하다고 하던데, 거기도. 어디? 거제, 아까 니아 갔다 오는데. 그래, 거제도 거기 대나무숲 진짜 유명한 거다. 여기는 좀 길이 좀 다른 거. 여기 난 여기 처음 오는 곳이다. 뭔가 소리가 난다. 여기 산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래. 우와, 옛날 영화 있다. 보이세요? 와, 대박. 그러게. 옛날 영화 포스터가 있어. 이런 데가 있었나? 나 오늘 처음 여기 와본 곳이다. 내가 저기 할 거야. 동생이 소개해줘가지고 여기 왔어. 옛날 포스터 꽤 많이 보이시나요? 가. 강수연 씨 나왔다. 강수연 씨가 누군데? 난 모르는데. 강수연 씨 그 애나 그 영화에 나왔던. 옛날 영화에 나왔던 분. 엄마가 안다. 엄마 얘기해서는 들었다. 강수현 씨하고 강수현 씨하고 둘이 친구야. 여기가 추산 정수장 신 예식장이거든요. 저기 올라가면 끝이다, 끝. 여기는 끝이구나. 응, 저기 올라가면 산에 기 나오잖아. 아, 나중에 한번 산으로도 한번 저쪽에서도 한번 올라가 볼까 싶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면 사치도 많이 빠진다. 아무래도. 내가 그 돈도 빠지잖아. 아, 영상 찍으려고 우리 진짜 몇 시간을 고생하냐, 조지에게서. 그러게.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무밖에 없다. 네? 나무 1.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자, 인사해요. 이것도 볼까? 영상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여기 사람 진짜 많다. 보자.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어때? 괜찮아. 다 찍었지? 여기 쭉 가면 그림 그거 있는데 있거든. 그림? 있다. 내가 가서 줄게. 여기 사람들이 몇몇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인가 봐. 어쨌든. 아까 전에 무슨 소리가 계속 난다. 약간 이제 귀뚜라미 소리 비슷한 것처럼? 아니. 뭐 꺼지는 소리하고 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 그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소리일 거야. 배터리가 없는 거야, 뭐야?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아마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껐다가 꺼지는 것 같아.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나 나사 있는데 내가 뜨고 왔는데 여기 진짜 좋은 것도 많아.
아까 그 처음에 딱 올라왔을 때그 대나무 숲은 진짜 인기 진짜 그거 같아. 와 이런 거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나 여기 오래 살면서도 진짜 몰랐어. 이거 내가 추천해 준 거야. 나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 여기 마산에 26년 가까이 살아가 25년 되니까 여기 산지 25년 됐잖아. 그것도 없던 거. 우와 멋지죠. 멋지죠. 여기 기차 동상도 있다. 원래 기차단이었던 곳이었나봐. 저쪽으로 쭉 가면 괜히 그거 있다. 계속 출근하네. 언니 이때 쭉 가면 서구 나온다. 서구 나온다. 오 진짜? 어 서구 비 서구는 아니지만 서구 가는 방향 나온다고. 아 서구 아니지만 서구 가는 방향 나오구나. 어 왜냐면 위에 하부초 아 하부초 게 아니다 하부 주소 있잖아 제임스 교회 그 길 나오거든. 아 이 길이 좀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223번 있잖아. 아 그쪽 내용 그 거기 아마 길 나옵니다. 우와 진짜 갑자기 멋지다. 계양이 튀어나옵니다. 네 계양 사예요. 돈이 없는데. 아 상이 요새 돈 벌기 힘들다고 하던데 다들 다 이제 요새 계양은 열심히 다닌다. 힘들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본업이 따로 있죠. 주로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아이고 힘들어. 아픈다고 하는 게 훨씬 많은 맞을 거예요. 많이 아프다. 어쨌든 엄마 아빠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가 본업 자체가 이렇게 있다고. 아무래도 개 본업이다 있어? 보니까 그게 어 연세 한 것 같아요. 꼴도 연세했겠지 아무래도. 저 그림 나오네 이제. 와 그림이다. 어때? 저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 와 한번 봐야 되겠네. 야 근데 여기도 손에 대면 진짜 좋겠다. 아무래도 여기도 못 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저 있네. 동생이 추천한 길이에요. 아까 그 저 봐봐 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피아노 있지? 어 웬 피아노? 이거 완전 그건데? 짱이다. 악기 보이지? 어 저 악기 그거 만든 거 아이가? 와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이제 조금만 더 나온다 그게. 지금 여기는 이제 많이 지났네요. 차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아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꺾으면 하나 아파트 나오는데. 아 여기도 올라가면 하나 아파트? 어 꺾으면 되거든. 이게 그 하나 아파트 못 가서 있잖아. 그 길 그거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아~ 내가 알아냈거든. 길 아니 이게 길 나오는지 나오면 내가 가봤거든. 이 길로 나오더라고. 아 진짜 대단하네요. 저 지금 이 영상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8번이네요? 영상 한 10분 정도 같이 해볼까요? 그림 예쁘다. 그림 예쁜 걸로 좀 더 여러분들 소개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아이고 야 이제 발 이제 안 아프네. 아 아까 전에 동생이 발이 아프다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나봐요. 동생 자체가 저도 지금 살 빼야 한다고 다리에 이제 보호대 차고 있어가지고 가지가지 한다. 좀 아까 어땠어요? 저 그림 힘들지는 않은데 아까 그림 어땠어? 아 그림 좋았어 생각보다. 맞지 좋았지? 응 아 나 돈 사찍은 거 집 와서 봐야겠다. 응 좋아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는 초등학교인가? 어 초등학교 저 초등학교 듣겠네. 서울 아~ 초등학교 아 저기 가방 안에 있다. 생각보다 꽤 완전 넓네 자체가. 여기서 전에 김유지 유지 차부하고 뛰어간 거 그거 기억난다. 많이 여기 자체가 어 근데 유지가 저기 뛰어갔거든. 난 유지 차부하고 뛰어갔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어쨌든 이제 저 이번에 카카오TV도 조금 벌긴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얼마 벌는데 뭐 솔직히 공개하기에 좀 민망하기도 한데 20원 정도?
밖에 못 벌었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면은 이제 큰 돈이 될 거라 좀 믿어요. 저 나오네, 그 그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림 인대로 가겠습니다. 그림 보여드리고 나서 나중에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끝은 아니지만. 끝은 아니죠, 아직. 마무리하고 난 따끈따끈 다음에 예쁜 거죠? 나중에 이제 와, 끈이 이쁘다. 예쁜 그림 있는 데로 한번 갑시다. 지금 그림이. 여기는 이제 운동기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재밌네, 그림.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 같다, 우주. 어때, 그림? 우와. 아, 저이 그림 찍으려는데.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나무들이 꽤 많죠? 저기 나무들이 앞에 있다 간게 보니까 미용실이라.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봬요. 여기 어쩌다냐?